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통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해온 수출이 작년 12월부터 1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글로벌 통상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변화로 파생되는 기회 요인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오히려 새로운 대학의 발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로써 나온 것이 글로벌 교류층에 대한 약화 부분입니다. 중국, 북미, 유럽 등으로 글로벌 교류층이 리저널 지역별로 좀 변화가 하고 있고요. 이 신흥국,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에는 자체 인구망 확대를 하고 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도 제조 기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글로벌 제조 구조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북미 등이 주요 산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자국 중심으로 지역 내 완벽한 자립형 밸류체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차이나 아메리카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이 미국의 경제, 이 GVC가 굉장히 탄탄하게 얽히면서 이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무역이 늘고 투자가 늘어왔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GVC,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하고 그 이 미국과 중국 경제가 거의 하나로 묶이는 것 같은 이런 파운데이션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크고 할 수 있는 이런 완전히 환경이 달라진 얘기를 했던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산업계와 많은 정책 당국에서의 고민은 이게 과연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실감하게 됐던지 이제 재선이 되지 않을 건지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될 건지는 지금 뭐 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5년, 6년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 중국과 미국이 떨어지고 있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도저히 이게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차이나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파운데이션 자체를 다시 분리를 시키고 있는 이 작업이 원상 회복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게 다시 못 돌아갈 거냐라는 게 지금 큰 과제이고 이제 지금 그 양국 간의 이런 그 통상 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오래 끌고 갈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시간 문제다. 결국은 합의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많고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중간 선거에서 사실 본인의 힘으로 상원을 더 지지를 얻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캔들이나 그 여러 가지를 보면은 도대체 재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도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저변에서 받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중국의 상황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회개혁을 하고 많은 부패 청산을 하고 그 이 중앙정부의 이 행정력을 강화를 하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실물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지금 저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미국에서 강경론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거의 티핑포인트에 지금 왔다고 보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토대로 산업 구조 개편을 하고 그 차세대 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산업 전략이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 산업계로서도 이 사업 전략이나 앞으로의 통상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중국을 뭐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잠재성이 크고 여전히 중요한 시장은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산업계로서는 어떠한 사업 분야와 어떠한 사업 영역에 있어서 이런 그 이 우리 동아시아 지역을 펼쳐놓고 그동안 가지고 왔던 리지널 밸류체인 전략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마 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우리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사실 중요하게 엮이고 있었던 리지널 밸류 체인을 우리 산업계가 이걸 어떻게 다시 재편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현명하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이런 산업 전략을 새로 만들 수 있을지를 두고 앞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This has gone forward and translated into his own opposition to trade and trade agreements that we see in him as president. Now, it has never been clear, even then, and certainly not now, why exactly he opposes these trade agreements. Never been clear. He just dislikes trade and trade agreements. And in particular, he has disliked trade with Japan first, and now you could substitute China in many cases for the same. If you took his complaints about Japan in the 80s and 90s, substitute the word China, it's identical. As though the two countries are exactly the same, Japan in the 80s and 90s and China today, it's like it's identical. Unclear why, or over what the specific issues are. He is also an opponent, he dislikes multi-party agreements. And he particularly dislikes multi-party agreements because he is convinced that there are no win-win outcomes possible ever, and that as the largest player in the system, there is no way for the United States to get disproportionate benefits from a multi-party agreement. So why have them? Why engage in any agreement with more than two players? Because you always lose.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가치 산술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치 산술을 또 무역 통계를 가지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가치 산술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중심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세션에도 많이 말씀이 있었지만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리조널 밸류 체인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소위 그 내셔널이나 로컬 쪽으로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빠른 전환이 안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미국, 중국 이 신흥개도국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지금 기계부품업체들은 밀려납니다. 근데 아직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과 부품 소재 무기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래처 관련해서 서비스 산업의 신통상 협상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서비스 쪽에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의 이런 자동차 산업에서 관련 서비스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의 논의가 안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통계,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법제도도 통일이 되어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완성차를 시장 진출 전략 수정해야 될 겁니다. 부품도 계속해서 기본 용량 강화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R&D 같은 경우는 너무 취약합니다. 또 우리 잠재력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조업이 굉장히 균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통신을 갖고 있습니다. 5G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